산불 이재민들이 모두 임시 거주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건물은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에 결국 숨진 건설노조 간부의 빈소가 고향인 속초에 차려졌습니다. 고인이 야당 대표들에게 남긴 유서도 공개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의 남은 항공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부품 손상으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됩니다. 경영난이 심해지며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와 농업, 환경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임시 거주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재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재민들의 하루하루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건물은 완전히 타버린 건물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지난 주말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 연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직 산불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짐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산불 이후 동생 집으로 모신 연로한 어머니 걱정까지 더해지니 자꾸만 밤잠을 설칩니다. 다른 지하철에 있는 주택이라도 그쪽으로 빨리 선회해서 이건 나중에 복구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연세 때문에 87인데 지금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재는 19가구 68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 없이 새들어 살던 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합니다. LH도 30채가 뭐 보유가 됐다 그러고 주택 같은 경우 조립식 건물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땅을 소유한 자만 가능한 거고 대부분이 세입자거든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대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재민들은 낮 12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번 나눠주는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이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나야죠. 예, 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죠. 이렇게 주시는 거 잘 먹고. 다급히 몸만 빠져나오느라 틀 일을 챙기지 못해 도시락 먹기가 힘든 이재민도 있습니다. 급하게 나온 걸 치아를 빼놓고 나가서 치아가 없어서 잘 못 먹어요. 아이고야, 틀리 해놓으신 거 놓고 나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밥을 잘 못 먹어요. 불에 타지 않은 펜션에는 113가구, 240명의 이재민이 옮겨왔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기꺼이 방을 내준 펜션 주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내놔야 되죠.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내가 피해자라면 나도 어디 가야 될 형편이고 불쌍하기도 하고 좀 처량하잖아요. 눈물 나시죠? 네, 갈 때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재네요. 이재민들의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당장 내 옷 한 벌 빨기도 쉽지 않습니다. 펜션으로 옮겼어도 그쪽에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빨래도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딸이 만든 동영상에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펜션. 이제는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지만 앞으로 재기해서 펜션을 다시 지으면 나무를 심는 데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 국방 요금에서 일부를 나무 심는 데 쓸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 자연을 훼손한 인간으로서 뭐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뭐 다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모두 옮겼고 정들었던 집도 하나둘씩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민들의 고된 하루하루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발생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서둘러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강릉몰 전 상품 3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강릉몰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고 오는 5일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또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숙박 음식업소 특별 할인,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할인 쿠폰도 발행하고 소량 수목원도 오는 20일부터 밤 11시까지 개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고성군 수동면 DMZ 내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군부대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시초류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DMZ 안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50세 양모 씨의 빈소가 속초시 보광병원 장례식장에 치러졌습니다. 양 씨는 서울 한강 성심병원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입원 치료 중이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제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양 씨가 숨지면서 가족과 노조 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에 유서를 남긴 가운데 각 당 관계자는 유가족과 논의해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습니다. 최근 임대료 체납으로 항공기 한 대를 반납한 플라이강원의 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착륙 부품 손상 문제로 남은 항공기 2대 중 한 대 운항마저 장기간 중단이 예상되고 있고 상당수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요. 유일한 거점 항공사의 경영난으로 양양공항의 하늘길이 다시 막히는 게 아닌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날아오릅니다. 승객 200여 명과 국제화물 10톤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입니다. 해외 노선을 확장하고 국제화물 사업에 진출하려 도입한 이 비행기가 플라이 강원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착륙 부품 손상 때문에 부품 교체와 정비 비용으로 100억 원가량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다지만 정비 비용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새 부품 재고도 없어 장기간 운항 차질도 예상됩니다. 앞서 임대료 체납으로 한 대를 반납한 데 이어 이 비행기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플라이 강원에 남은 비행기는 한 대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대체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금난 때문입니다. 현재 플라이 강원 직원들의 밀린 월급은 과장급 이상은 석 달, 대리급 이하는 두 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15% 안팎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제 항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모 투자 펀드 운용사로부터 천억 원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자사가 이번 달 내로 기업 실사를 진행한 뒤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실제 이루어질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지역사회는 플라이 강원의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가 사라지면 기껏 시작한 강원도의 해외 항공 노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양양국제공항이 유령공항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항공사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해 도약도 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보병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 자금난을 해결하고 돈의 하늘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강원특별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특례는 무엇일까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명운을 건 5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여부가 한 달 안에 판가름 납니다.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D-Day인 6월 11일에 실속 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됩니다. 이름만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갖추어진 특별자치도가 돼야 합니다. 한 달 안에 국회의 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이 국회 행안위 공청회입니다. 이후 행안위 법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이 두 단계에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입법 과정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법안 심사 직전까지 정부 부처와 강원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 137개 조항에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정부와 수정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협상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군사와 농업, 환경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다 특별자치도를 하는 원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미활용 군유지에 관한 특례 등 군사 분야 규제 완화는 이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더 꼽자면 교육특구 지정 특례입니다.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수밀과 더불어가지고 완전히 교육 소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특구 부분들은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정부라는 협상 대상자가 있어 지금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회 공청회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안 심사가 시작돼야 수정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강원도가 요구하고 있는 특례가 얼마나 많이 반영될지 강원도의 정치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특정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범 제도가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결과를 분석해 제한속도 완화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가로등에 가변 제한 속도 구간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30km 속도 LED 안내판은 밤에는 50km로 바뀝니다. 제한속도 완화가 시범적으로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강릉과 춘천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에서 지난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말 끝났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한 속도 탄력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 분석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와 속도 위반 단속 건수, 안전시설물 적정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특정 시간에 속도를 높여도 보행자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상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완화 대상 구역은 5곳에서 최대 6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이 끝난 시점까지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는 보행자는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인데도 애들이 여기 남춘천역에서 내리면은 막 할아버지가 데리러 가고 마중 가고.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건. 이 가운데 어린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친 어린이도 50명이 넘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우선 질서가 완전히 확보하게 돼야 마음을 놓는 거예요. 강원도는 이달 중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대상 구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안전 울타리와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가 부당해고한 민노총 간부 2명을 복직시킬 것을 주장하며 오늘 석탄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석탄공사가 협력업체 광부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직고용 광부와 동일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민노총 광부 2명을 직고용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직고용된 광부들의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90일째 석탄공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는 석공 측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3,000세대를 넘은 가운데 올해 들어 분양 물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이 연기된 아파트는 8개 단지 5,510세대에 달하고 있고 넉 달째 분양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이달 분양 예정이던 속초와 양양, 춘천의 신규 아파트 2천여 세대 역시 분양에 필요한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50.6%로 나타나 절반가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가 오는 5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강릉시가 강릉 아레나에서 합창과 버스킹 등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합니다. 삼척종합운동장에서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진행하고 속초 엑스포광장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행사를, 고성 달홀영화관에서는 애니메이션 무료 상영이 이어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